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어린이날에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엄만 널 믿으니까 숨어있는 걸 다 찾아내야 한다. 지난 연말 보너스에서 5만 원 빼돌림. 어머님 생신 때 선물 세트 5만 원짜리를 세일에서 3만 원에 구입. 2만 원 거스름돈 빼돌림. 아침에 갑자기 잔돈이 없다며 2만 원을 받아가서는 안 돌려주고 빼돌림. 지금 이 집 어딘가에 적어도 50만 원의 돈이 잠자고 있어. 꼭 찾아내라. 어린이날이 가까워질수록 나와 동생들은 점점 바빠진다. 나 어린이날에 황금 로봇 장난감! 아, 엄마! 황금 로봇 장난감? 대신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막내, 돈은 엄마한테 있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이번 어린이날 뭐 없어? 다 큰 게 무슨 어린이날 타령이야. 죽겠구만. 아빠! 엄마한테 왜 또 난리야? 난 돈 없고 엄마한테 선물? 글쎄 없어요. 너희들 자꾸 이럴래? 룰루루 룰루루 룰루루루루루루루. 엄마 아빠는 정말 아이들 꿈을 너무 몰라. 기대도 하지 마. 이 집에서 몇 년이나 살았으면서 그걸 모르냐? 언니는 선물을 안 받아도 괜찮아? 난 나만의 계획이 있지. 계획? 잘 다녀오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쟤는 뭐야? 아빠한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응? 아이, 주머니에 이건? 난 아빠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알지. 내가 아빠한테 단단히 말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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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 언니가 니들 어린이날 선물 해줄게. 오예! 그러니까 우리 애긴 절대로 엄마한테 하면 안 돼. 알았어? 엄마한테 비상금 위치가 장롱 밑이라고 말 안 하는 대신 어린이날 우리 세 남매 선물 부탁해요. 특히 제 건 아주 좋은 걸로. 이 녀석 나랑 거래를 하겠다고? 하긴 뺏기는 것보다 낫지. 비상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차두야, 비상금이 없어졌다.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선물은 어려울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아빠 1억이에요? 안방 서랍 뒤에 붙인 것도 알고 있어요? 아니,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와라, 나와라.
여기도 없어. 여기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모은 건데 도대체 누가? 아빠, 에? 찾았어요? 없어, 없다고. 내가 피땀 흘려 모아둔 비상금이 몽땅 사라져버렸다고. 무슨 말이야? 몽땅 사라져버렸다니! 어? 최자두, 혹시 네가 엄마한테 부른 거냐?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비상금이 날아가면 내 선물도 날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야? 누구냐고! 아빠 포기하지 마. 아직 한 군데 비상금이 더 남았잖아. 그곳이야말로 안전할 거야. 거긴 아빠밖에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아, 거기? 근데 네가 거길 어떻게 알고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어서 마지막 비상금을 지켜야지. 어린이날이 내일이야. 이제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 알았어. 근데 거기 있는 비상금을 찾으려면 좌표가 필요하거든. 일정의 위치를 표시해둔 숫자 같은 건데. 그게 어디 있는데? 야! 아직 멀었어? 빨리 나와! 그러면 또 안 나온다고! 깔끔한 게 벌써 변비에 걸려가지고. 그새 어디 가서서? 장 보고 왔죠. 왜요? 아니야. 아, 차두야, 아빠 바람 좀 쐬고 올게. 네, 아빠. 둘이 왜 이렇게 신난 거지? 세로 22, 그리고 가로 47.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다! 없어! 다 사라졌어! 대체 누구야? 누구냐고! 식사하세요. 자자,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이니까 맛있게들 먹으렴. 그래, 자 먹자. 올해 어린이날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식사들 하고 있어요. 나 요 앞 가게에 잠깐 다녀올게요. 엄마 지갑에 돈이 많네. 얘는 선물도 못 받게 되는데 웃으면서 밥을 먹고. 설마? 지금 이 집 어딘가엔 적어도 50만 원의 돈이 잠자고 있어. 꼭 찾아내라. 아빠한테 전해. 애기, 이번 어린이날은 이 엄마와 애기한텐 정말 행복한 어린이날이야.
이건 약속했던 선물. 우와! 엄마 최고! 난 이제 엄마 말만 잘 들을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기특하기도 하지.